자, 한번 식물성 동그랑땡. 약간 두부 맛 같지 않을까? 약간 두부 야채 튀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 되게 고기 같은데? 아, 되게 고기 같아. 제 감상은 아, 많이 발전했다. 이 콩고기가. 물론 이제 이거저거 섞었겠지만 케첩 어딨냐? 한번 케첩 뿌려 먹어보자. 근데 역시 이제 진짜 고기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야채고기 치고는 굉장히 이제 고기 흉내를 잘 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지. 다시 돈 주고 사 먹을 만한가요? 아니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서 그냥 고기 먹을 것 같은데요. 그냥 궁금해서 사 먹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채식주의자면 먹을 것 같아. 아 진짜로. 아니 그 옛날에 그 비건 고기가 드럽게 맛이 없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많이 발전했어.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뭐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먹을 수 있겠지.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내가 이제 이 맛에 있어서는 좀 솔직한 편이거든. 맞는 발전을 이루었다. 가격이요? 이거 얼마더라?
뭐지? 나 이거 왜 주문한데 여기 아 여기 있다. 1kg 27,200원. 배송비 무료. 아, 그니까 배송비 포함해서 포함이겠지. 근데 사실 뭐 이제 이런 식물성 고기를 고기라고 해야 되나? 고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이걸 먹으려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사실 이제 고기 많이 먹고 맛있게 먹으려면은 훨씬 좋은 것들이 많다. 근데 나는 예전부터 항상 불만이었던 게 그거야. 왜? 우유에서 지방을 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가? 그런 미스테리. 아, 특수 공정이라서. 그렇군요. 하긴 뭐 디카페인도 이제 그 카페인을 빼는 공정이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인간이 그래도 고기를 좀 먹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 맞나? 아 이제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살면 그게 오히려 안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결론이 뭐냐, 고루고루 먹어야 좋다. 근데 이제 뭐 단백질 자체는 뭐 두부에도 들어있는 거고 뭐 지방이나 단백질은 야채에도 섭취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진짜 고기를 좀 먹는 편이 좋다고 하더라고. 아미노산이 없어? 그렇구만. 근데 이제 미래식량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그거지. 곤충고기. 곤충고기가 이제 또 이제 한창 연구가 되고 있었지. 근데 이제 뭐 정말 곤충을 좋아하거나 고기를 좋아하거나 뭐 이제 미래에 식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거니까. 아 배고프면 다 맛있어.
굶어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설국열차 그 뭐지? 곤충양갱 나오잖아. 전쟁 나도 안 먹을 듯. 아, 뭐, 나는 근데 배고프면 뭐 다 맛있다는 얘기를 나는 원래 몰랐어요. 근데 나 약간 군대 가보니까 알았어요. 진짜 뭐라도 먹어. 씨발 굶으면 다 먹게 돼 있어. 헤비문 아니라고? 진짜 그 어? 겨울에 그 레토르트 이제 전식이 있어. 뭐 비빔밥 이제 그냥 이제 그냥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전투 식량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얼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거 그냥 얼은 상태로 먹었거든. 아, 그래도 맛있었어. 그뿐만 아니지. 뭐 이제 뭐 얼은 건빵, 뭐 그냥 하다못해 그냥 진짜 얼은 그냥 밥, 반찬도 필요 없어. 그냥 밥만 있어도 배고프면은 그것도 맛있고. 이렇게 굶주림이 무서운 거다. 그리고 곤충고기가 생각보다 맛있어. 맛있는 건 또 나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메뚜기 볶음 먹었거든. 맛있게 먹었지. 근데 물론 이제 그건 메뚜기가 맛있는 거지 다른 곤충도 맛있으리란 법은 없죠. 물론 되게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 메뚜기는 맛있지. 근데 이제 다른 곤충이 맛있으라는 법은 없지. 메뚜기는 고급이야? 그렇군요. 그래, 메뚜기는 맛있어. 번데기도 맛있고. 근데 이제 맛없는 곤충은 드럽게 맛없다고. 베어 그릴스도 곤충고기는 그렇게 맛있어 하진 않았잖아. 거미가 맛이 없대. 거미는 곤충이라고 봐야 되나? 그거를? 근데 거미는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 매미 맛있습니다. 아, 절지동물은 맛없다. 거미는 동물이지, 그치? 절지 동물. 그래서 이제 식물성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그게 없거든. 그 동물성 지방 특유의 그 찰짐이 없거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해. 그 차이만 좀 극복을 한다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그 영혼이 없는 고기. 그 말 딱 그 말이 맞아. 영혼 이탈 고기.
굉장히 고기 흉내를 잘 냈어. 아 심지어 그것도 있던데 이거 막 상품 둘러보니까 그 3D 프린터로 연어를 이제 구현한 그 연어의 이제 그 지방 무늬조차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 그거 신기하던데. 안녕하세요. 콩나물국은 해장인가요? 뭐 어제 술을 먹진 않았어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 영화 개봉한대요. 어 그렇군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프레디 피자 가게 팬은 아니라서. 아니 심지어 나 본편도 안 해봤어. 옛날에 시스터 로케이션인가 그거 잠깐 하다가 무서워서 때려쳤지. 영화 대박 났던데 평식이 형이 혹평했던데 뭐가 맞아? 평론가 평은 낮고 팬들은 좋아하는 그런 영화인가? 근데 그런 영화는 언제나 이제 항상 그렇지. 팬 약간 팬들을 위한 영화지, 그쵸? 그러니까 기존 팬들을 위한. 아 그래 나 얼마 전에 나 그거 봤는데 그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그냥 볼 수 있어요. 그 약간 그런 거드만 그게. 그런 뭐랄까 그 마스코트 게임을 애니 단편 애니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어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어. 한번 보세요. 그 그냥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빠삐 플레이 타임이나 이제 뭐 마스코트 게임 또 뭐 있지? 아무튼 그런 게임을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물론 이제 그것도 게임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뭐 마스코트 애니메이션답게 캐릭터는 잘 뽑아서 그렇게 또 팬들이 환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쉽게 말하면 캣발물이죠. 마스코트 게임이나 마스코트 애니메이션들이 그런 거지. 이제 그 캐릭터들이 이제 잘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팬들이 엄청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장르를 할 수 있다. 2천만 달러를 2억 5천만 벌었다? 뭐가? 뭐 어메이징 서커스 말하는 건가? 아 프레디?
프레디도 마스코트 게임이죠. 근본 마스코트 게임이지. 그치. 그 마스코트 게임이나 마스코트 애니메이션 특징, 애들이 겁나 좋아. 잼민이들. 프레디도 펄인가요? 난 약간 맥락은 약간 살짝 비슷하다고 생각해. 물론 같진 않은데. 그 펄이 좋아하시는 분들 프레디 좋아하는 경우 많지. 꽤 있어. 그 프레디 게임 중에 제가 했던 게임 시큐리티, 그 게임 보면은 애초에 시작부터 주인공이 프레디 안에 들어가거든. 난 그걸 약간 퍼스트라고 생각해. 시큐리티 브리치. 약간 그런 맥락인 거지. 아, 허기허기도 애들이 좋아하던데. 아 그래, 한때 그거 허기위기 애들이 엄청 좋아했다고. 허기원이 누구? 허기원 씨? 아. 아 그래 나 그. 나 그 얼마 전에 이제 점 치고 왔는데, 그 내가 이제 타로 치고 온다 그랬잖아. 아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응? 당신도 신기가 있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약간 신기가 있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엔티티가 아 근데 나는 유형은 딱히 본 적 없는데. 아 그럼 당신이 신이라는 거야? 아 주술사라고? 아, 내가 주술사였던 거야? 주령이야? 아, 근데 그 아, 주술의 전 애니메이션 이번화 미쳤던데? 원작 초월. 진짜 그 주술의 전 작가는 애니메이터들한테 절해야 된다, 진짜. 아 진짜 저래야 돼. 농담 아니 진짜 저래야 돼 진짜. 근데 보니까 그거 있어. 약간
그 힘 빠진 마파가 힘 빠지면은 떡락하다가 갑자기 힘 주면은 응 하면 이제 떡상 어 갑자기 또 떡락 이러다가 그러니까 마파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이제 뭐 이제 스포는 아니고 이제 뭐 캐릭터 얘기 좀 하자면 나는 그 처음에 조고랑 아이들 처음 낳았을 때 그 무슨 잡귀들인 줄 알았어. 뭐지 얘네들? 이 떨거지들은 뭐지? 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 나 무슨 이렇게 떨거지들인 줄 알았는데 아, 네, 스포는 하지 마. 아직 안 본 사람 있어. 아, 근데 이 코믹스 언제 나와 정발 진짜 와. 이렇게 느리게 나오냐? 나 국내 정발 지금 물 떠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나 지금 열받아서 지금 아 원서 할까 지금 생각 중. 아 네이버 시리즈에서 더 빨리 나와요? 네이버 시리즈에서 점프만화 나온다고? 그거 어디서 봐? 이거 어디 가야 돼? 번역은 돼 있나? 네이버 시리즈. 네이버 시리즈. 네이버 시리즈. 많아. 9월 27일 별과 기름 4. 이거 이후로 없는데? 아 꼴받는다. 아 원피스만 제때제때 나오나? 아무튼 빨리 정발 좀 해주세요 제발. 내 스포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 어딜 가도 온 세상이 스포다 지금. 식물성 동그랑땡이 뭐 들었나요? 뭐 야채들 들어있지 않을까요? 조미료랑 뭐 들어있어? 한번 내볼까? 내 뭐 들어있는지 읽어줄까? 어디 보자. 뭐 콩 그런 거 들어있겠지. 두부. 콩이 두부잖아. 잠깐만. 얘 뭐 들어있는지 성분표 읽어줄게. 자 두부, 현미유, 올리브유, 양파, 야자유, 부추, 식물, 단백, 홍, 혼합액, 당근,
메틸 셀룰로스 대파 농축 대두 단백 2,3 설탕 참기름 글루탐산 나트륨 젤란검 진간장 마늘 발효 사과 농축액 아무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표고 농축액 청양고추 액기스 이제 기름도 이제 식물성 기름들이지. 근데 이 제품은 우유,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럼 거기 이제 그 기운이 묻어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 기가 지금 담겨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농담입니다. 아, 오나물 김치 꼭 맛있다. 1티어야 1티어. 진짜 콩나물 김치국은 아 너무 맛있어. 아, 나 또 먹어야지. 치고 올게요. 그 뭐지? 그 이제 가물이라고 이제 신기 들린 사람을 뭐 가물이라고 한대. 그래서 나한테 이제 가물이라고 그랬어. 가물? 나 그래서 그게 뭐죠 이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라고. 아 신가물. 아 신가물. 아 무슨 뭐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무신? 어제 뽑은 거 잉어. 그 이 잉어킹을 뽑는 뽑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률로 이제 황금 잉어킹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 뽑아봤는데 그냥 잉어킹 나왔어요. 이거 수컷이죠. 이 수염이 노란색이 이제 수컷이고 흰색이 암컷입니다. 아 거기 설명이 있더라고요. 커비한테 줘보자. 클리셰 같은 대사로 고백해볼까? 야 이 택기 우리 둘 다 결혼 못하면 우리끼리 결혼하자 알겠냐? 김